가능성의 날개를 달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스카우터입니다. 오늘 이렇게 스포츠과학부 전국 투파 보기 시간에 이렇게 체육관에 와봤는데요. 네네.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와봤는데 되게 넓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체육관을 다 가봤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스포츠과학과 이제 전공 투파보기 시간인 만큼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 회장 맡고 있는 최원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은 되게 스포츠과학부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체대인지 아닌지 뭔가 그 학과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학과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스포츠과학과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체육학과보다는 조금 더 자연과학적인 스포츠 학문을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는 도시 스포츠의 문화를 선도하고 스포츠 복지 창조의 주역을 만들어 나가는 학과인데요. 대표적인 전공 과목으로는 스포츠 해부와 스포츠 생리학,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심리학 등 여러 세부 항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전공에 대한 딥한 얘기는 이제 저희 입학 저 스튜디오에 가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가보시죠. 네. 얘들아 안녕. 나는 이제 올해 스포츠과학과 회장을 맡고 있는 최원영이라고 해요. 스포츠과학과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일반적인 체육학과보다는 조금 더 자연과학적인 학문을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우리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진행될 도시 스포츠 복지나 이런 다른 스포츠 과학 기술들 개발을 앞서 나갈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 학과니까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은 꼭 우리 학과에 입학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라는 학문 자체가 되게 관학문적이고 폭넓게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진로 역시도 이에 맞게 되게 폭넓게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문과, 이과 이렇게 따로 이제 구분해서 학과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과, 이과 수업이 이제 혼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회 여러 분야에 이제 진로를 나가서 지금 현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있어. 대표적으로 스포츠 의료시설에서 이제 재활 트레이너로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포츠 마케팅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실무적인 부분을 맡는다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해서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면 그 분야를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분야든 이제 자기가 직업으로 삼아서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폭넓은 진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학과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 일단 우리 학과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는 실기를 안 보고 학생부 종합 100%로 이제 인원을 선별하고 있고 정시에서 이제 수능 성적과 실기를 합산해서 이제 최종 점수로 이제 인원을 선별하고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입학을 해서 아무래도 실기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 학과의 이제 실기, 정시의 실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을 해주자면 우리 학교 실기는 지금 이제 제자리 멀리 뛰기, 좌정구리라고 하는 유연성 테스트 그리고 100m 달리기 이렇게 세 종목으로 되어 있고 이제 눈이나 비가 좀 많이 올 시에는 100m 달리기를 10m 왕복 달리기로 이제 교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 그리고 아무래도 실기 지금 종목들 자체가 뭐 워낙 체대를 준비한다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종목들이니까 체대에 관심이 생겨서 체대 입시를 준비하게 되면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실기 종목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관심이 있다면 꼭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체육학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실기가 되게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체육학과에서는 실기 수업 진짜 위주로 이렇게 커리큘럼이 진행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많은 체육대학에서 체육 계열의 대학에서 실기 종목에 대한 이제 비율을 조금씩 이제 감소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기 과목에 대한 이제 그런 걱정들은 너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실기 과목을 뭐 한 학기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듣고 있고 이제 2학년, 3학년 점점 올라갈수록 스포츠에 대한 이론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실기 과목은 이제 거의 듣지 않고 있는 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
앞서 이제 내가 말했듯이 스포츠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되게 폭넓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진행되는 전공 수업들도 되게 결이 엄청 많이 다르긴 해. 그래서 우리 학교 스포츠 과학과 같은 경우는 총 7분의 교수님들이 전공 수업을 맡아주시고 계신데, 이제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해부학, 스포츠 생리학, 장애인 체육, 여가학, 운동역학,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 이렇게 7개의 전공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조금 문과긴 하지만 자연과학, 이쪽 스포츠 과학적인 그런 학문들을 조금 많이 배워보고 싶어서 이제 스포츠 생리학, 스포츠 해부학 이런 좀 이과 계열의 수업을 조금 흥미롭게 들었던 것 같고, 이제 일반적으로 좀 해부학이나 생리학이 다른 전공 과목들에 비해서 학습량도 많고 난이도도 높아서 이제 많은 학우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만큼 좀 얻어가는 것도 많고 이제 자기 개발적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스포츠 해부와 스포츠 생리학 관련 수업들을 재밌게 들으면서 조금 가장 힘들었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입학 정원이 38명이어서 되게 대학교 학과 중에서는 소수과에 속하는 학과인데, 아무래도 좀 체육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분들이 아무래도 좀 비율이 많다 보니까 되게 좀 자주 모이고 공동체적이고 좀 친목적이고 하는 이런 학과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실기 때도 선후배 이렇게 상관없이 되게 좀 잘 어우러져서 실기 수업을 받고 있고, 동아리들 자체도 이제 좀 체육학과다 보니까 이런 축구나 농구, 헬스, 그리고 테니스 이렇게 좀 활동적인 동아리들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어서, 운동을 좋아한다면 이제 우리과 입학을 해서 학교 생활하는 동안은 이제 정말 좀 화목하고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제 우리과 좋은 얘기만 하러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순화해서 말을 하자면, 그냥 이제 아무래도 대학교 학과 중에서 조금 활동적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그냥 뭔가 재밌을 것 같다는 이미지도 있어서 되게 초반에 이제 미팅이 자주 들어오는 학과인 걸로 이제 가늠이 돼.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제 스포츠 과학과나 다른 여타 체육 계열의 학과에는 군기가 없어. 일단 군기가 없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조금 시대가 예전에 이제 많은 체육학과들에서 그런 부조리들이나 아무래도 그런 군기라는 키워드로 되게 많이 화두가 됐었어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체육 계열의 학과에서는 군기가 없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 우리 학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 우리 학과 인스타 페이지와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다면 개인 인스타그램입니다.